네, 시작하겠습니다. 도마복음이 아니고 로마서. 도마복음이 제가 입에 붙었네요. 로마서. 우리 이곳 서울 모임에서는 로마서를 읽기로 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로마서 지금 1장을 읽고 있어요. 읽고 있는데 로마서 1장이 발신자 바울 자신의 정체성을 소개를 하는데 그의 그 육체적 정체성을 소개를 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파울로스 그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나는 그 뭐 갈라디아서 같은데 그런 얘기가 있었죠. 갈라디아서가 맞나? 나는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있느냐? 아, 그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얘기네요. 나도 육체를 따라서 말한다라면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육체의 정체성, 베냐민 지파다, 로마 시민권자다, 혹은 그 가말리엘이 문하생이다. 이 육체의 정체성으로 너희들이 자랑한다면 부득불 어리석지만 그 어리석음을 따라서 말한다면 나도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러나 그거는 너희들이 그들의 말에 너무너무 그들의 육체의 이야기에 현혹돼서 육체로 말하면 나도 어디를? 셋째 하늘을 갔다 온 사람이야 14년 전에 하면서 육체의 정체성으로 말하면 나도 이렇다. 근데 로마서에 발신자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일체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일체 그런 그 캐리어, 경력, 육체의 스펙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아들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 성결의 영, 예수 그리스도,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지금 그 로마서 1장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앞부분 지난번에 읽었고 한 8절쯤부터 지난번 네 7절 정도까지 읽었던 것 같아요.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8절 보면 프로톤 맨 유 카리스토 토 데오 무. 제가 지금 헬라어 텍스트를 읽는데 여러분들은 익숙지 않으셔서 듣기에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이 헬라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 누구예요? 바울의 이야기를 좀 더 바울에게 인볼브 돼서 좀 그 바울의 입장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서 함께 읽고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문장을 썼을까 그 생각을 갖고 읽어 볼 테니까 난 뭐 헬라어 모르는데 왜 모르는 소리를 하지 그러지 마시고 한번 들어봐 보세요. 제가 여기에 매여 있지는 않을 터이니까 뭐냐면 먼저는 진실로 맨 아멘 할 때 그 맨이에요. 맨 진실로 유카리스토 여러분 들어본 듯한 용어들이 그래도 많이 나와요. 유 좋은 카리스토 번역은 내가 감사함은 누구에게 토 되어 하나님께 감사함은 어떤 하나님 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함은 디아 예수 크리스토 예수 크리스토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말미암아보다는 예수 왜 그러냐면 디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디아가 다음 소유격이 나올 때는 때문에보다도 무엇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페리 판톤 휴먼 여기 페리는 무엇에 관하여거든요. 전치사인데 페리 판톤 모든 것 너희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너희의 모든 것이에요. 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모든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너희의 모든 것에 관하여로 볼 수도 있어요. 이 판토스라는 게 판톤이라는 게 all이거든. 어떤 번역, 영어 번역도 보면 for you all 너에 관한 모든 것으로 너에 관한 너희에 관한 모든 것에 관하여. 그러니까 이때 너희에 관한 모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디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너희들의 모든 것에 관하여 내가 어떻다?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너희 모든 사람들에 관하여 감사하다 그렇게 번역한 영어 성경도 그래요. 거기 두 개 둘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한글 개역 성경은 대개 보면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가 감사한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라고 번역하는 견해가 다수 번역이에요. 근데 저는 아하 이거는 너희 모든 사람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너희의 모든 것에 관하여 내가 참으로 감사한다 이런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너희의 모든 것 그건 봐요. 너희 모든 사람과 너희의 모든 것 이건 달라요.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감사한다 이것도 왜 그러냐면 뒤에 보면 나는 헬라인이나 또 바바로이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그들에게 내가 뭐 했다고요? 빚진 자라 그러거든. 그것을 뒤에 나오는 그 표현을 염두에 두면 너희 모든 사람이지. 그죠? 헬라인이나 야만이냐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판톤을 모든 사람으로 새겨도 돼요. 그거를 보면. 그런데 또 하나 너희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너희의 모든 것에 관하여 내가 감사하다를 이 판톤을 그 뒤에 나오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바바로이는 이방인이죠. 이방인. 그러니까 그 헬라 말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모두를 인해서 감사하다는 것과 판톤을 좀 전에 제가 본 것과는 묘한 차이가 있어요. 너희의 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너희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너희의 모든 것이라고 할 때는 너희가 그때 그 율법이 있대 옛사람의 그 때의 삶을 내가 기억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한 아들의 복음이
비추어지고 그 다음에 대전환을 이루어서 생명의 세계에 이르렀. 왜 그러냐면 디아 예수 크리스투 때문에 그래요. 죄의 종으로 살던 때와 생명의 종으로 살던 때, 이 판톤, 이 너희의 모든 그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생명의 세계가 너희 안에서 창조된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철여온다. 왜? 내가 그랬었거든. 내가 유대교에 아주 그 유대교에 뒤로 가라면 뒤에 서 있으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유대교에 충실했었던 나였거든. 다메섹의 체험이 있었거든.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바울의 시간들이 있었다고요.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눈이 멀었다가 벗겨졌던 것. 그리고 생각해 봐보세요. 뒤에 거를 제가 미리, 뒤에 바울의 심정이 그런 게 나와요. 생각해 봐보세요. 자기는 육체로 말하면, 아까 말한 육체의 정체성으로 말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그곳에 나의 친구들이 있어요. 나의 동료들이 있고, 그곳에 내가 삶의 의미를 두던 곳이었잖아요. 유대교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거기에 나의 전부가 있어. 근데 나는 지금 어때요? 거기로부터 떠나와 있다고. 유대교로부터 떠나와 있다고. 유대교로부터 떠나오는 순간 나는 유대교에서 내가 떠나왔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난 누구예요? 이단의 괴수라고. 전염병자처럼 취급했잖아요. 예수의 도를 전하는 배신자지. 그렇잖아요.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배신자라고. 친구가 다 끊어졌다고. 외롭다고요. 같이 그들하고 뭐가 돼요? 소통이 안 돼요. 대화도 안 된다고. 그런 자리에 지금 서 있어요. 아, 왜 로마서를 쓰면서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이러이러하게, 야, 이 바울의 오지랖이 여기 1장에 보면 대단한 오지랖이 있어요. 왜 이럴까? 아하. 그의 삶이 터전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됐고 단절되었구나. 단절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복음에 이 자유와 생명의 환희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로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복음을 들은 몇몇 사람들이 있다고. 소통이 되는 몇몇 사람들이 있다고.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고 싶대. 너희를 만나고 싶대.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이 판톤이 그 옛사람으로 있을 때의 너희, 그리고 내가 겪었던 그 다메섹에서의 대전환의 시기,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나의 하나님께 거기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저는 모든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그럴 수 있지만 아 여기는 여기 이 판토는 너희의 모든 것이에요. 그렇게 저는 보고 싶더라고요. 어느 것이 맞다 주장하고 싶진 않아요. 모든 사람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디아 예수 크리스투 페리 판톤 슈먼. 이것은 너희의 모든 것에 관해서 어떤 모든 것이냐면 디아 예수 크리스투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너희 모든 것에 관해서 내가 나의 하나님께 참으로 맨 참으로 진실로 감사한다 그러면서 호티이아를 말해요. 여기 그러면서 호티헤 피스티스 휴먼 그래요. 호티이아가 나와요. 호티는 이게 그 이하를 이끄는 절을 이끄는 관계 절을 이끄는 관계사라고 보시면 돼요. 호티 헤피스티스 슈먼 너희의 믿음이 카탄겔레타이 엔 홀로 토코스모 온 세상에 너희의 믿음이 전파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판톤이 헤피스티스 해먼에 속하는 것으로 봐도 무관해요. 모든 사람일 뿐만 아니라 너희의 믿음 봐요. 헤피스티스 휴먼 이렇게 돼 있어요. 헤 피스티스 휴먼 헤피스티스 휴먼 헤피스티스 휴먼 이게 잘 지워지네요. 잘 써지고 이거를 제가 굳이 적은 이유가 있어요. 이거 피스티스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정관사예요. 그 다음에 휴먼은 너희의 그 믿음이에요. 너희의 정관사가 붙은 너희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의 복음에 있는 믿음이에요. 너희의 믿음이 카탕겔레타이 전파 어디에 엔 홀로 토 코스모 온 코스모 세상에 전파된다. 근데 이 코스모스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 마태복음 13장 그 이야기할 때 코스모스가 무엇이었어요? 아르고스라고 했었죠. 밭이라고 했었어요. 밭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밭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마음 땅을 얘기하는 거거든. 마음 땅.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이 어디에? 코스모스였었다고. 이 물리적 우주의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땅에 오매 그 백성이 뭐 했다고? 영접지 아니었다고 요한복음 나오잖아. 그 코스모스예요.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세상을 이처럼 코스모스 그 자체를 사랑했다는 게 아니에요. 코스모스에 생명의 씨가 뿌려져서 그곳에서 무엇을? 생명의 싹이 코스모스는 네 종류로 말할 수 있었잖아요. 그 씨 뿌리는 비유에 의하면 네 종류로 말할 수 있다고. 코스모스가. 그런데 이 온 세상, 온 코스모스, 여기 코스모스의 이야기로 나면 적기로 갈까봐 코스모스는 어디가 코스모스냐면 저기도 코스모스고, 그러니까 누구? 애굽도 코스모스고, 광야도 코스모스고, 달라요 그런데. 코스모스의 상태가 가나안도 코스모스고 바벨론도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의 내 상태예요. 근데 온 코스모스라고 했으니까 온 세상에 너희의 믿음이 전파되었다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너희의 믿음이라 그랬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르투스 가름 무 에스틴 호데우스. 이런 말은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말을 바울이 쓰고 있어요. 마르투스 가름 무 에스틴 호데우스. 마르투스. 왜냐하면 이 앞에 그 내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너희의 모든 것에 관해서 내가 참으로 감사하다, 이 말을 해놓고 9절에서 왜냐하면 호데우스가 나의 증인이다. 이거 불필요한 말을 한 것 같아. 하나님이 내 증인이 돼. 이 나의 마음을 아는 이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들 때문에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는데,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말을 굳이 해야 되나? 웃기는 표현이기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내 증인이래.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이 표현을 따서 빌려서 하나님은 아신데,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야? 지 하나님이야. 다 자기 소름에 하소연하는 하나님이야. 자기식 하나님이. 하나님은 다 아신데 이 뭐의 심정, 이 과부의 심정을. 그러나 어떻든 바울도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르투스 가르무 에스틴 호데우스. 하나님이 이 나의 마음에 진실한 나의 마음을 아시는 마르투스 증인이다. 호라트류오 엔토. 어떤 하나님이냐면, 호라트류오라는 말은, 이게 라트류오라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원래 예배한다는 말이 두 종류가 있어요. 프로스 퀴네오라는 단어가 있고 라트류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보면 이 라트류오에서 나온 주보 예배의 순서를 이렇게 그 개신교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긴 서비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워십과 프로스퀴네오와 라트류오가 있어요. 라트류오는 워십은 뭐예요? 프로스 무엇을 향해서, 퀴네오 입맞춤한다 그런 뜻이라면, 라트류오는 뭐예요? 이게 프로스퀴네오는 이를테면 깊은 골방에 들어가서, 깊은 골방을 바꿔 말하면 내가 어느 순간 삼매에 빠져서 그 삼매의 세계에서 깊은 그 생명의 세계와 입맞춤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골방에만 있지 않잖아요. 삼매의 세계에서 나와요. 나오면 삼매의 세계에서 만났던 생명의 환희와 기쁨을 뭐하게 돼 있어요?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하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의 육신의 자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 이게 생명이 이러하지 않니 하냐 라고 그 안에서 입맞춤하면서 얻었던 생명의 기운을 뭐하게 되어 있어요?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누가 됐든, 아니면 동굴 속에서 혼자라도 그걸 종이에라도 적어. 그게 라트류오예요. 엔토 푸뉴마티 문. 나의 영 안에서, 이 영성 안에서 라트류오 섬기는. 그러니까 이 라트류오가 전제되는 것은 프로스 퀴네오가 앞선 시간이 있었어요. 그것에 의해서 라트류오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예배의 두 형태예요. 이걸 봉사라고도 해요.
섬긴다라고도 하고 섬김이라고도 말하고 그런다고. 나의 이 엔토프뉴마티 영성 안에서 라뜨류류하고 그 다음에 토 유앙겔리오 투 피유 아우트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예요. 이게 바울이 이거를 굉장히 강조해요. 지금 아들의 복음, 이 아들의 복음에 대해서는 이제 이 로마서 나오는 동안 더 깊이 읽게 될 거예요. 다만 아하,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 그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무엇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가 섬기고 있는 라뜨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지금 발신자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 편지 받을 사람들에게 자기의 마음과 심정을 처음에 기록하는 거지. 자기의 정체성과 왜 너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10절을 읽어보면 판토테 에피톤 프로스쿠온 프로슈케 판토테 에피톤 프로슈콘 무 그러면서 판토테 항상 에피톤 프로슈콘 여기 기도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프로스 퀴네오 아까 좀 전에 퀴네오 프로슈코마이 그 우리 산상순 할 때 그거 동영상 있을 거예요. 프로슈코마이 프로슈코마이가 뭐예요? 무엇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프로슈코마이가 뭐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프로스 무엇을 향해서 꺼내놓고 또 뭐 한다고요? 교환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프로스 퀴네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서 체인지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내어버리고 내어놓고 영의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채우는 것. 이게 프로슈코마예요. 끊임없이 나의 이 프로슈콘 그게 기도예요. 나에게 내 부족한 육신의 결핍을 채워주세요 가 아니에요. 그 동영상 이 프로슈코마이에 대한 영상이 있을 거예요. 뭐다? 아 끊임없이 나의 프로슈케 이 기도에 항상 이 데오메노스 데오마이 그러잖아요. 데오마이 이게 데오마이 좀 전에 프로슈코마이 데오메노스는 나의 기도에 항상 어찌하든지 갈망하다 이 얘기예요. 어찌하든지 포테 유 도데소마이 유오도오 엔토 데레마티 투 데우 엘데인 프로스 슈마스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들을 향해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내가
항상 내 안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갈망하고 있다. 나의 이 기도 속에 항상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내 안에서 늘 나는 뭐 하고 있다? 갈망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희에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희에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나를 저기로 보내주세요. 이렇게들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새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많이들 왜곡해요. 아, 내가 베트남으로 선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시면 나를 보내주세요. 지금 이런 본문을 그렇게 새기거든. 그러니까 어느 때에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여기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안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을 뭘 만들어요? 점쟁이와 무당이 섬기는 그 신으로 만들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엔토 데레마티 투 데우,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것은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저기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나는 모르니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예요? 아들의 복음 안에서예요. 아들의 복음 안에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가고 싶은 것이 나의 갈망이지. 그 상황과 여건이 하나님이 점지해 주셔야, 하나님이 뜻이 주어져야 간다. 그렇게 새기면 그게 이게 텍스트를 정순서로 읽는 거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항상 나의 마음속에 너희들 만나서 익스체인지를 하고 싶은데 육신의 생각은 버리고 생명의 세계를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를 만나고 싶다는 것이지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그거를 여기서 읽으면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된다고. 엔토 데레마티 투 데우가 이해되시죠? 네. 제가 어렵게 설명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나고 싶지. 부동산 투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거나 또 육신의 무슨 무엇을 도모하는 것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싶지가 않다고. 이 생명의 세계와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은 것이 바울의 갈망이고 우리의 갈망이라고. 이들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들을 안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아, 그게 뭐겠어요? 이 바울의 그 삶의 족적이 그걸 말해주잖아요. 바울은 유대교를 논하기 위해서 너희를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고. 그 세계는 떠나왔다고. 다메섹 이후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자기들 눈을 멀게 하고 또 눈을 뜨게 했어. 그것을 나누는 것이 바울 안에 있는 그가 말하고 있는 호데오스라고. 그 생명의 세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안에서 너희를 만나고 싶다. 그런 의미라고요. 그런 의미라고요. 그것이 바울의 프로슈케. 그의 기도 안에서 늘 갈망하는 마음이래요. 11절 읽어볼게요. 에피 포도 가르 이덴 휴마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어떤이에요, 어떤. 어떤 신령한,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지는 모르겠지만, 란 말은 제가 덧붙인 거고, 티나 그러거든. 티나. 이게 의문사예요, 의문사. 어떤 티 메타도 카리스마 슈민, 너희에게 어떤 카리스마가 뭐예요? 카리스마가. 아, 그 사람 카리스마가 있다. 카리스마를 잘못 쓰고 있어요. 너희에게 카리스마, 크리스토스에서 나온 거거든. 은사라고 되어 있죠. 그 어떤 생명의 좋은 선물을 함께 메타도, 이게 메타란 말은 전치사인데 이게 디도미 동사하고 결합돼서 메타도 그러는데 나눠준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메타 디도미 너희에게 나눠줘. 맞아요. 넘겨주어. 메타란 말은 뭐뭐 넘어라는 뜻이 있거든. 넘겨주어. 너희를 푸뉴마티콘 영적으로 신령한 에이스토 스테리크 데나이, 너희를 영적으로 성숙한 자리에 서게 하려는 것이, 단단히 서게 하려는 것이 내가 너희를 보고 싶은 심히 원하는 바다. 이게 편지를 쓰는 이유예요. 1장 12절, 1장 로마서 1장은 17절, 18절이 키워드라 그러잖아요. 그 키워드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1장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투토데 에스틴 숨 파라칼레데나이, 그래. 파라클레토스란 말 들어보시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란 말이야, 보혜사. 거룩한 영을 파라클레토스라고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의 동사가 파라칼레오예요. 파라는 옆에, 칼레오는 말한다는 얘기예요.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옆에서 말한다, 위로자다, 위로자. 어느 때 위로가 필요한지 아세요? 과부와 코아가 됐을 때 위로가 필요하거든. 그때가 언제냐면 타메색에서 그 이전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뭐였을 때? 눈 멀었을 때. 이전의 삶이 나한테 송두리째 날아갔을 때, 유대교에서 승승장구하던 바울이 뭐가 됐어요? 코아가 돼버렸어요. 유대교로부터 스스로 나왔지만 내침받았고 하늘 아래 땅 아래 아무도 없는 홀로의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 유대교의 하나님과 유대교의 아버지를 뭐였어요? 유대교의 어머니를 잃어버렸어. 고아가 되는 거죠. 그의 육체의 정체성, 거기서 로마 시민권자고 내가 학파로 하면 가말리엘 학파의 문화생이었었다고, 육신으로 말하면 왕족 베냐민 지파였었다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이 송두리째 내게서 떨어져 나갔어요. 홀, 하늘 아래 홀로가 됐다고. 담에서 이때가 뭐냐면 고아요 과부라고.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 파라칼레오, 그 옆에서 말해주는 위로자가 필요하다고요. 그럴 때 파라칼레오는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자, 너는 그 로마 시민권자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 중에서도 로얄석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는
누군가가 바울에게 와서 위로하면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자랑질을 하는 것은 위로가 안 돼요. 그 이전의 세계에 계급장을 가지고 와서 뭐해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야. 내 믿음이 어딘가 잘못됐을 거야. 한번 점검해봐. 내가 귀신 들려도 단단히 들렸구나. 위로가 되겠어요? 위로가 안 된다고. 누가 그 짓을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계속해서 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욥을 위로하려고 했다고. 위로자가 되겠어요? 안 돼요. 그건 그런 경우를 번뇌케 하는 위로자래요. 번뇌만을 더 뭐예요? 부채질하고 뭐에 염장 질른다고. 그 세계를 떠나왔는데 그 하나님을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말이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이런 하나님이야. 이는 파라칼레오가 아니에요. 번뇌케 하는 위로자지. 아들의 복음 안에서 이 앞에 숨이란 말이 덧붙여 있어. 숨. 숨. 하도 오랜만에 쓰니까 미가 잘 안 써지네. 숨. 숨, 파라칼레오. 숨이란 말은 함께란 말이라고. 야, 이 숨, 파라칼레오. 바울이 숨, 파라칼레오를 쓰는 것. 야, 저는 이 단어가 우린 뭐야? 서로 함께 위로하는 거거든. 누가 일방적으로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동병상련. 그 세계에서 떨고 나왔어. 서로가 과부가 됐고 서로가 뭐가 됐어요? 고아가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있는 아들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만나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서로 함께 끼리끼리 끼리끼리 위로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숨 파라칼레오 파라클레 데나이. 그래서 너희한테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디아테스 앤 알레데이 아니 알렐로이스 피스테오스 슈몬테 카이 에무 그래요. 그렇게 서로 안위하고 서로가 함께 위로하고 싶은데 어디서? 너희 안에서 앤 슈민 너희 안에서 또 디아 테스 앤 알렐로이스 알렐로이 앤 알렐로이스 뭐 서로가 알렐로스 서로 아까 숨이라 그랬잖아요. 함께 너희 안에서 서로 함께 숨 파라 칼레오 서로 위로하는 말을 나누고 싶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나온 말이 굉장히 저한테는 다가와요. 피스테우스 슈먼 아까 여기 헤 피스테스 슈먼 그랬잖아요. 너희의 믿음이라겠다고. 근데 여기도 그게 나와. 피스테우스 슈먼 테 카이 에무 너희의 믿음과 그리고 또 뭐? 나의 믿음. 너희의 믿음과 나의 믿음으로 서로 그 안에서 서로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뭐 한다고? 서로 피차 함께 위로하는 그 위로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음이 내게 가득하다? 오죽하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돼. 안 해도 될 말까지 붙인다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어요? 저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 다메섹 이후에 내 안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달라요. 유대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확연히 이게 달라져야 되는데 이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이 로마서를 읽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헤피스티스, 헤문, 휴먼과 헤피스티스, 또 뭐냐면 무가 있었죠. 무. 나의 믿음과 너희의 믿음. 피스티스 휴먼, 혹은 여기서는 이제 피스테오스 휴민, 휴마스 휴먼, 피스테오스 휴먼 테카이 에무. 나의 믿음과 너의 믿음. 우리 나의 믿음하고 너의 믿음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네, 같아요, 지요. 여러분, 이게 같기도 하지만 같지 않아요. 다 서로의 믿음이 달라요. 다른데 뭐가 같으냐면 성분이 같아요. 향해 있는 것이 같아요. 그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 다음에 이게 1장 12절이 2절에서 나온다고. 같은 믿음이라고 안 해요. 같은 믿음이라면 믿음과 믿음이 서로를 파라클레토스, 파라칼레오 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점에서는 같으냐면 다메섹 이전의 유대교의 믿음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 이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있다라고 하는 건 같아요. 같아요. 같은데 그 아들의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범주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아, 아들의 생명이로구나. 아들의 누구나 무엇을 향해 있어요? 아들을 향해 가 있다고. 자기 자신을 향해 가 있다고. 그 점에서는 같아요. 그런데 각각 아들의 성품이나 됨됨이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달라요.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없고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없어요. 아들의 복음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같아요. 그러나 달라요.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라고. 이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고 서로가 바울은 이게 그리운 거야. 이게 오지랖이 아니야. 오지랖인 듯해요. 보면 겉을 보면 아 이거를 바울이 속에서 바울은 천하에 홀로가 돼 보니까 거기 돌아가서 그들하고는 동료가 될 수 없고 그들로부터는 이단의 괴수라는 소문이 벌써 나 있고 변절자여 배신자 프레임에 딱 갇혀 있어. 유대교로부터는 그 어디 가서 숨 쉬겠어요. 바울의 그 에너지를 보면 에너지는 바울의 개성 그 특성상 에너지는 넘쳐나거든. 그렇잖아요. 스테반을 유대교에 있을 때도 넘쳐났잖아요. 스테반을 죽여라, 스테반을 죽여라, 예수병 환자들을 죽여라. 그 에너지는 그대로 있거든. 그걸 어디 가서 소통하겠어요? 이거를 나누고 싶은 바울의 그 심정. 13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하나님이 뜻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하지 말자고. 그냥 길이 막혔다고. 사정이 여의치 못했다고. 사정이 여의치 못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직 아니었어. 이렇게 가지 말자고요. 나는 가고 싶었어. 어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들과 교제하고 싶었는데 길이 막혔어. 14절 보면 여기 길어질까 봐 내가 빨리빨리 건너갈게요. 헬라인 아까 얘기했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건 무슨 말일까? 사람들은 헬라인을 선호해요. 지혜자를 선호해요. 야만인이나 어리석은 자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이게 오페일 레마타 이 빚진 자라는 말이 지금 13절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아, 14절. 오페일레테스 주기도문에 나오는 말이거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죄 지은 자라고 한다. 그러면 바울이 언제 헬라인에게 빚졌고 언제 야만인에게 빚졌고 언제 소피스트들 소포스 지혜로운 자에게 빚졌고 언제 아노에토이스 어리석은 자에게 빚졌을까? 언제 빚졌어요? 빚진 자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빚졌다란 말이. 죄졌다는 말이거든. 다른 말로 하면 죄졌나? 왜냐하면 주기도문에 그걸 죄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아니 왜 바울은 이렇게 말할까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온도가 너무 높은가? 네, 빨리 끝낼게요. 쉬는 시간 갖겠으니까. 요것까지만 하고. 이게 이래요. 여기에 이 범죄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잖아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 이게 뭐지? 이렇더라고요. 바울은 유대교인이었었어요. 유대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를 봐보세요. 늘 우리는 지혜 있는 자나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리석은 자에게 끊임없이 뭐하고 있는 줄 아세요? 요구한다고. 빛을 너 살면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헬라인을 보고서도 뭐해요? 심판해. 너의 그 헬라인의 목에 힘주고 사는 사람 돼 안 돼. 늘 심판했어. 더군다나 야만인을 보면 뭐했어요? 목에 힘이 들어갔어. 지혜로운 자의 지혜의 꼴을 바울이 볼 수 있었겠어요? 못 봤어요. 왜? 자기는 더 지혜로운 자니까. 어리석은 자여 왜 인생을 그리 사노? 라고 어리석은 자에게 늘 뭐 했어요? 어리석음을 꾸짖는 삶을 살았었다고. 바울이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어디 하늘 위에 보좌에 앉아서 일거수일투족을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뭐였어요? 끊임없이 빚을 요구했다고. 야 이 사람아 그렇게 살면 안 돼. 나에게 잘해. 나에게 주의 종한테 잘해야 복받아. 지혜로운 자에게도 그것을 요구했었고 야만인에게도 그것을 요구했었고 헬라인에게도 그것을 요구했었고 어리석은 자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었고 폭군이었었어요. 그 의식이 그거를 바울은 뭐해요? 다메섹에서 눈 멀고 보니까 아 내가 뭐 나를 중심으로 우주를 해석하고 내 나 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끊임없이 심판하고 끊임없이 빚을 독축하면서 살았구나. 가져오라고 했었구나. 나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면
착하다고 하고 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모였었어요. 심판하고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왜 그렇게 살아? 남편은 아내에게 그 빚을 요구했었고 아내는 남편에게 그 빚을 요구했었다고. 내가 그랬었다. 내가 그들에게 빚진 자다. 이제는 딱 돌아보니까 이 로마서를 쓸 때 내가 그들에게, 나는 그들에게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야. 내가 그들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요구하고 살았었거든. 나는 그들에게 이제는 빚을 갚아야 되는, 빚을 갚는다는 게 뭐겠어요? 그대들도 내가 살아보니 그랬더라. 그대들도 그 빚 요구의 프레임에서 뭐해라? 벗어나라. 이게 빚 갚는 유일한 방법이라. 그게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절대로 종교 안에서는 그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을 바울은 지금 보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로마서 1장 14절과 같은 서술이 편지 서두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피요, 바울의 눈물이요, 바울의 자기 고백 아니겠어요? 이제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뭐 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유앙겔리 사타이. 이 얘기는 뭐예요? 빚 갚기를 원하노라예요. 이해되시죠? 빚 갚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 나는 빚 갚고 싶다. 이게 뭐예요?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게 빚진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명감 때문에 내가 복음을 그 부르심 받은 자로서 또 보내심을 받은 자여서 내가 사명감을 부정할 수 없어서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노라가 아니에요. 복음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빚 갚는 거예요. 나에게 빚진 자를 뭐하여 뭐 사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하는 행위라고. 그 복음 전하는 것이 요새는 뭐가 돼 있어요? 아주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해서 너희들은 헌금해야 돼. 그렇게 돼 있다고. 저는 이렇게 바울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여다 보고 싶은 거예요. 이 글을 쓸 때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문장을 썼을까? 그 마음을 들여다 보고 싶은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16절부터 그 이후를 또 읽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로마서 1장의 그 지금 제가 헤피스테오스 휴먼, 헤피스테오스 무 적어놓고 안 지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16절, 17절, 18절 읽으면서 이거를 이신칭의 교리로 찌들려 있는 칼빈과 루터의 그 신학의 기본이거든. 이게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구호가 개신교의 출발이에요. 그것을 잠시 쉬었다가 5분 후에 그 부분을 읽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